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비도 조금 오고 해서 오늘 날씨가 흐리길래 동생네 정원이 왔더니 아이고 흐려도 날씨가 대단합니다. 햇빛이 쨍하지 않는데도 얘들 꽃정리 좀 해주려고 제가 왔는데 덥습니다. 지금 한 4시가 다 됐는데도 이렇게 아 열기가 느껴지네요. 애니시다랑 이런 꽃진 애들 제가 좀 정리해 주려고 아 이게 정리해 주러 온 게 아닌데 아 이거 보니까 또 이거 꽃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이걸 하네요.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항상 꽃 정리해 줘야지만 다음 꽃을 기대한다고 제가 전번에 우리 베란다 꽃 정리할 때 말씀드렸었죠. 요거 새로 올라오는 꽃이랑 보세요. 새로 올라오는 요 꽃들이랑 이렇게 미리 피어 있는 꽃들이랑 색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꽃들 얘들이 꽃을 많이 올려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제때제때 조금 떼줘야지만 또 싱싱한 새로운 꽃들이 또 올라오겠죠. 제가 이 외목대 만든다고 아랫돌이 다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뭘 좀 할래 했더니 여기가 그늘이 없습니다. 바로 나오면 땡볕이에요. 뭐 뒤안에 가서 할 수도 없고 뒤안에는 꽃이 없잖아요. 생각 같았으면 제가 싹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너무 허할까봐 조금 남겨둡니다. 완전히 이발해버리고 싶은데 제가 자르기 선수잖아요, 그죠? 애니시다도 계속 꽃이 많이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어머 그리워요 자꾸만. 꽃대가 진 꽃대들은 조금 잘라주게요. 그래야지만 올라오는 꽃들이 좀 힘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색감이 벌써 옅어진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좀 잘라버리게요. 얘들 향기가 엄청난데 워낙 여기 노지라 개방된 장소라 향기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 분홍 낯달맞이 향기만 아주 달달합니다. 분홍 낯달맞이 향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꽃이 올라와요. 이거 좀 보세요. 요 꽃대, 새 꽃대잖아요. 이게 지는 꽃을 좀 잘라줘야지만 새 꽃들이 힘을 좀 받겠죠. 요거 여기 봐요. 여기 다 올라오고 있어요. 새로. 그래서 이 애니시다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 탄다고 지금 마스크도 안 벗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패막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조금 더 있다가 여기 이렇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제가 흙을 많이 이렇게 푹 돋아 놨어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세워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도 신선하고 예쁘지만요 조금 야생화가 아닌 이상 우리랑 같이 사니까 조금 손질해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쁘게 예뻐. 꽃대 보세요. 얘가 진짜 애니시다가 정말 착한 아이 같아요. 하나 이렇게 오래오래 키우면 환하게 얘도 이제 외목대 확실하게 형성이 돼서 예쁘죠? 밑에도 얘도 목마 아래도 꽃이 엄청 올라와요.
자르면, 아, 근데 꽃이 멀쩡한데 왜 자르? 왜 자르고 있어? 그러시지 마세요. 얘도 지금 꽃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떼가지고 제가 한몫해놨던 애가 이제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나봐요. 꽃을 피워주고 이제 엄마 옆에 같이 그늘이 났었거든요. 땡볕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삽목둥이들은 항상 마르지 않게 관리해주고 완전 그늘에서 있어야지만 얘들이 힘들지 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제 뿌리가 내린 것 같으니까 엄마 옆에다가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요 목마가렛이랑 애니시다 둘이 두 개 꽃 정리해 주고 나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너무 긴 영상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요렇게 꽃 정리하는 걸로 영상 마감할게요. 예쁘죠? 지금 꽃을 많이 잘라놔도 예쁘죠? 그죠? 아니, 저 뒤에 있는 것도 마저 해줘야 되겠어요.